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서남권 개발 계획 가운데 김포공항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공항 명칭이 바뀌고 국제선이 확대되면 서울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민들의 반응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이 서울의 관문공항인 만큼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제선 노선 또한 기존 반경 2,000km에서 3,000km로 확대됩니다. 공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메가시티 서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행정구 역상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공항이 처음에 건설됐을 때는 김포평양에 건설이 돼서 김포공항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해야 할 공항으로서 서울이라는 이름이 앞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김포공항이 서울 김포공항이라 했을 때 김포공항이 서울에 있구나라는 인식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기존 일본, 대만 등지에서 홍콩, 광저우 등까지 직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의 경우와 같이 수도 중심에서 해외로 바로 나갈 수 있어 시간, 비용의 측면에서 물리적인 소모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포공항이 이제 국제선이 많이 늘어나면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천공항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거리가 가깝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김포공항만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 근처에서도 뭐 바로 앞에 뭐 쇼핑몰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이 근처, 이 지역에는 경제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항공공사 측은 김포공항 국제선이 확대되면 외국에서 유입된 입국객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19년 수치인 117만 명을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기 때문에 서울의 또 시민에 있어서 이제 무형적이긴 하지만 어떤 뭐 그 서울의 그 시민으로서의 뭐 자부심이라든가 서울의 인프라가 확증을 됐다는 뭐 그런 간접적인 그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뭐 관광산업 활성화라든가 또한 그 비즈니스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증가해서 좀 더 이제 그런 비즈니스 활성화, 이러한 그 무형적인 여러 가지 어떤 편익이 좀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김포공항 노선 운행 반경을 5,000km로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3,000km 이내로 좀 확대하자 5,000km까지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